1위 정년부장, 2위 연금지급, 3위 사기업보다 나은 근무 조건. 과연 무슨 순위일까요?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 베스트 3인데요.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취업이 어려워지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들이 늘어가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시생이라면 궁할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공단기. 수당을 알아보기 전 우선 공무원 봉급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전년 대비 0.9%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9급 1호봉 기준으로 165만 9,5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급과 호봉에 따라 급여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월급만 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선수 마땅 당당당당당당당 수당. 공무원 수당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합니다. 총 5개 분야 14종 및 실비변상 4종으로 수당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 그중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보조비. 직급 보조비는 해당 직급에 대한 보조비 명목으로 주는 수당으로 8, 9급은 14만 5천원, 7급은 15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고위 공무원이 될수록 직급 보조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대통령 직급 보조비는 무려 320만원이라는 사실. 와우. 정액급식비. 2001년에 생긴 정액급식비는 점심식대비를 선 지급받는 것으로 처음에는 8만원 지급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의 수당. 시간의 수당은 초과근무 수당 중 하나로 5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에는 시간의 수당, 야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으며 시간의 수당은 15일 이상 근무 시 10시간이 기본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근무만 해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공무원 시간 내 근무수당 기준으로 9급은 시간당 8,887원, 7급은 1,951원을 받게 됩니다. 하루 최대 4시간, 매달 최대 57시간까지 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단기. 모든 공무원에게 특정 월에만 지급되는 수당도 있습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미지급, 2년 미만 월 봉급액 5%, 3년 미만 월 봉급액의 10%, 이렇게 매년 5%씩 상승하여 10년 이상 근무 시 50%를 받게 됩니다. 특히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근무 연수에 포함이 되어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일반직 기준 6급 이하인 분들에게 적용되며 매년 1회 지급됩니다. 공무원 성과는 S, A, B, C 등급으로 S등급은 상위 20%, A등급은 20% 초과 60% 이내, B등급은 60% 초과 90% 이내, C등급은 하위 10% 차등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공단기. 수당이 너무 많아 그중 주요 수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내 통장 잔액을 보면서 웃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탈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공기.